정말. 에이, 조금 더 자자. 이건 뒤집고 뜨려야. 어? 우린 사실 꿀꿀인 잠만 자다나니 식구풀을 하는 것도 모르는군. 에? 저 애들은 오직간 안평아리들이야. 저게 뭐야? 또 없네? 이걸 왜 꺼내놨을까? 아, 똑을 치려나? 황서, 이건 웬 거야? 아, 우리 주인집에 잔치가 있어. 잔치? 그런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이제 다 알려주려고 해. 그래? 저, 얘들아, 빨리들 모여라, 모여. 이건 이래서야 내가 나서야지. 어, 영아. 멍멍아, 빨리들 모이라는데. 알겠어. 그래서 주인이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잔치 준비를 잘 도와야겠어. 준비라는 게 뭐 다른 거겠나? 가서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들었어? 그렇지 않아? 어? 우리가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잔치를 돕는 일이지. 말하자면 멍멍이는 집을 잘 지키고 야옹이는 곳간을 잘 지키고. 일도 해야지. 그러나 기본은 그게 아닌데. 자, 그럼 우리 모두 일터로 나가자고. 알겠어요. 잔치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실컷 먹어주게. 에라. 가만, 뭘부터 준비한다? 노래, 춤? 아, 그렇지. 음식들을 듬뿍 담을 통부터 구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좀 움직여야지. 춤을 추려면 몸을 좀 놀려야겠는데 마침 이걸. 얘들아, 나하고 같이 놀자. 예, 어. 안녕하세요. 야, 자, 야, 이거 잘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영지야, 이러단 부유통 얻으려도 못 가겠다. 부유통. 어, 너희들 어디서 못 봤니? 그게 있으면 안 아프나요? 어? 예. 어, 그래, 그래. 얘들아, 어? 이젠 그만 놀고 벌레를 잡자요. 예! 에? 저희가 왜 살금살금 가면서 그래? 멍멍아, 너 어디서 큼직한 통 하나 못 반? 어? 쉿, 조용해. 적재비 놀릴 리가 나서 그래. 너 그럼 고놈 때문에 잔치에도 못 참가하겠구나. 난 집을 지켜야 돼. 하긴 집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뭐. 멍멍이 먹선 다 내 거다, 내 거. 가만, 곳간에 잔치 음식이 뭘 못 있는지 가봐. 쥐들이 분명 여기를 노릴 텐데. 야옹.
이걸로 치 못하겠어? 나야 나. 넌 방울을 치면서 노래 부르려는 게르구나. 야 멋있겠다 야. 난 거기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가만. 야 사과. 야옹아. 네. 우리끼리 몰래 몇 알 먹을까? 어? 누구도 안 보는데 슬쩍 하잔 말이야. 야옹아 깔라깔라깔라깔라. 웃었지? 뭐라고? 아니 이 안에 큼직한 통이 하나 없나 말이야. 뭐?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기나 해. 거기 정말 누구 보고 큰 소리야. 그 잘 통하지 않는데. 꼭두 새벽부터 깨라더니 막 피곤하구나. 에라 오늘도 보들구내나 타면서 좀 놀자. 불씨부터 터진 바람 나네. 일하는 기쁨이 나는 거와 불씨구나. 노래 불러라. 일하기 좋아들 하는만 그러나 먹고 놀고 자는 내가 제일이지. 저게 수박이 아니야? 여보게 황사. 자네 정말 수고하네. 아참 그 노래를 잘 부르더구만. 목청도 좋고. 난 가게서. 가만. 사실은 내 요즘 입맛이 없어 그러는데 수박 몇 개를. 그래 수박으로 입맛을 돋굴 수 있겠나? 맛 좀 보자고. 입맛을 돋구자면 자네 놀지만 말고 일을 좀 하라고. 제가 들은 것 일밖에 몰라. 혼났다. 구유통? 아니, 엎어져도 뚝감치라더니 저게 왜 뚝이야? 여보, 뭘 봐? 가라! 가! 건달로 가! 여보게, 자네 거 수고하는 거만. 응? 그런데 자네는 잔치 음식은 안 씻고 막돌이라 씻나? 에? 무슨 소리? 이건 다락밭을 싸울 돌이야. 잘 넌다. 다들 바삐 뛰는데 무슨 일이든 좀 하라고. 저 야옹이놈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목 먹는 만 없으면 걸음에 달고 끌고 가는 건데. 이거 배가 또 철철해 오는데. 아니 이거 좋은 냄새다. 막걸리? 야 이거 마침이다. 맛있다. 좀 꿀꿀이 아저씨 거기서 물러나요. 예?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들 새로 까난 강아지들이구나. 강아지라고요? 우리가 무슨 병이 아니나. 정말 그렇지. 여기서 뭘 훔쳐먹나요? 훔쳐먹다니 맛을 보는데 내가 이걸 맡았거든. 아 그래요? 그게 정말이나요? 아 그렇지 않고
맛을 보는 데는 이 꿀꿀이 아저씨 이상 없단다. 이걸 한번 쭉 마시면은 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내가 웃지? 예, 정말 웃어요. 그리고 두 번 마시면은 저절로 춤이 나오는데. 아, 가만 가만. 그렇지. 뚱 따당 땅 뚱 땅 뚱 땅 뚱 따당 땅 뚱 땅. 아, 좋다. 아, 좋지. 절시고 좋다. 절시고 좋다. 오늘 기분 좋다. 아, 그 다음엔 그저 아예. 아, 이렇게 자꾸 만난다. 어? 누구 저? 먹는다. 소리 지르요. 말라요. 아, 다리 아파. 아, 나라. 말라는데. 무슨 일이야? 감사. 야, 이대다. 빨리 빨리. 불불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너희들 마침 왔구나. 내가 맛을 봤는데 딱 소리나. 어? 응? 아이고, 아이고, 그럼 난 먼저 갈게. 저희는 일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해. 그래. 쥐들이 콕 가네. 적재배 노리네. 방울 소리 내지 마라. 야, 이놈이 할 수 있다. 치들이 닭 대신 병아리라도. 좀 더 먹을 수 있는 건데. 에이, 아쉽다. 이게 뭐야? 너 족제비가 아니가? 여긴 왜 들어왔어 이놈아? 족제비라고 잡았다. 빨리 가보자. 잡아라, 잡아. 돌아! 얘들아! 빨리 잡아라, 잡아. 꿀꿀아, 적재비 너무 죽었어. 적재비다, 적재비. 사실은 내가 그놈의 목을 비틀려고 했는데. 하하하하하. 노말 아저씨가 온다. 아저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저씨, 아저씨, 우리 형이 적재비 놈을 잡았어요. 영웅이 형님도 겉간에 들어온 쥐들을 잡고. 그래. 예. 그러니 모두가 주인집 잔치를 잘 도와준 셈이구나. 정말 수고들 했다. 광서, 내일 잔치 때 나하고 누가 많이 먹는가 내게 보지 않겠어? 꿀꿀이는 입맛이 없다면서 음식을 꽤 먹을 수 있겠나?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내가 음식을 못 먹더니. 우린 일이 바빠서 집에 있을 새도 없어. 그럼 자네들은 잔치에 못 참가하겠구만. 거참 섭섭하겠는데. 황사 아저씨, 저... 뭐라고? 그럼 마당에 모이자꾸나. 예. 중요하게 토론할 문제가 생겼다. 가만,
꿀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글쎄, 내가 데려오겠어요. 아,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자, 구나. 맛있다. 꿀꿀아! 왜 자꾸 시끄럽게 깨워? 야, 정말 다들 모여서. 그 좋은 꿈을 꾸대는데 말이야. 잔치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토론한대. 뭐? 중요한 문제? 아, 이거 벌써 잔치가 시작됐나? 너도 참. 어쨌든 빨리 가자. 예, 멍멍아. 내 인차 따라갈 테니 다들 기다리라고 해. 아, 이거 좋은 꿈을 꿨더니 진짜 무겁게 생긴 게 아니야. 생겼구나, 생겼구나, 먹을 복이 생겼구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도발할 게 무엇이냐. 에라 해, 해 좋다. 야야, 좀래기들은 좀 비켜라, 비켜라. 이 집에 사는 짐승들이 다 모였으니 의논해보자. 황소, 그거 길게 말할 게 있나? 아, 먹고 노는 건 내가 맡아서.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잔치상에 오르는 문제를 토론한단 말이야. 야, 오르던 가안도 참가하는 거겠지? 에? 뭐? 넌 잔치날 나보다 좋게 먹을까 봐 근심하는 것 같은데. 뭐야? 그럼 나 말고 누가 참가하겠어? 여쭤물에기 병아리? 이리 바쁜 황소? 그럼 말? 그래도 그런 판에야 듬뿍 먹고 잘 놀 줄 아는 이 꿀꿀이가. 아, 그럼 내가 반찬감으로 어르려무나. 어르지 않고? 아니 뭐? 반찬감? 네, 놀고 먹는 짐승 하나를 반찬감으로 올려놓겠다는 거다. 뭐? 반찬감으로 올려놓는다고? 아니. 그거야? 그렇지. 아, 반찬감으로야 황소가 제일이지. 그렇지 않아? 뭐라고? 뭐? 아니, 그래, 황소가 널고 먹는 짐승이냐? 자, 우리 꿀꿀이 노름에 놀지 말고 널고 먹는 짐승이 누군가 그걸 밝혀내자고. 알겠어요. 넌 황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 말하자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몽몽이는 쪽제비를 잡았고, 닭들은 알을 낳고 이른 새벽부터 일할 시간을 알려주고, 그러니 모두가 한 몫이 일을 한 셈이지. 이젠 꿀꿀이 차례다. 넌 무슨 일을 했니? 정말 꿀꿀이가 하루 종일 뭘 했니? 하늘이 있을 게 뭐나요? 글쎄 말이야. 난...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꿀꿀인 한 일이 없는 게로구나. 그러니 너야말로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먹기만 하는 건달뱅이 짐승이었어. 그러니 내가 반찬감으로. 얘들아, 누구든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으며 건달을 부리면 족골이 된단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을 더 잘해 나가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놀고 먹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주인집 잔치상에. 아이고.